그 몸체질은 첫째 육식을 끊을 것. 첫째 육식을 끊을 것.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유, 승기 너무 충격이겠는데. 왜냐면, 아니, 얼마 전에 그 너튜브 채널도 오픈했는데 그 바비큐 집에서 이제 바비큐 먹으면서 맨날 해야 되는데. 그 채널 자체가 고기로 먹는 거예요. 그 채널 자체가 고기로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베큐 자체가 주는 어떤 투박함과 유니크함, 이런 정서를 느끼게 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아, 이제 시작했는데. 고기를 아예 끊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로 먹는 고기는 소, 돼지, 닭이잖아요. 네, 네. 그것보다는 생선, 조개, 새우, 게, 낙지, 오징어, 전복, 쭈꾸미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희한하게 운동하는 식단하면 닭가슴살이랑 뭐 이런 거 많이 그렇죠. 먹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먹은 건데 그렇다고 살이 드라마틱하게 빠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생선하고 채소랑 이제 밥 위주로 먹었거든요. 근데 막 그때 운동하는 사람들은 밥 절대 탄수화물 많이 끊어라 막 이러는데도 그렇게 먹으니까 더 빨리 빠지는 거예요, 살이. 아~ 이래서 체질 알고. 그래서 사실 네. 우리는 흰밥하고 김치가 제일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먹지 말라니까 뭐 오리고기, 닭가슴살 이런 거 먹으면 열심히 먹는데도 살이 드라마틱하게 지방이 안 빠져요.